4월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? 다음 주가 정말 어떻게 보면 상승폭을 확대할 요인들도 있고요. 하락폭을 반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하락폭을 확대할 요인도 좀 있어요. 변동성이 크다는 거잖아요. 아, 뭐 변동성이야. 그냥 그거는 받아들여야 돼요, 당분간은. 그렇죠. 네. 시장의 방향성이 없고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밸류가 되게 부담이 될 때는 그런 일이 발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. 자, 첫 번째,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휴장이지만 네. 일단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되죠. 2월 달에 설날이 있었지만 전년 대비 한 15% 정도 그러니까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요. 그러니까 뭐 조업일수 다 조정하고 이래도요? 예. 조업일수 조정하면 더 높아지는 더 거고 높아지고, 예. 자, 이 말은 뭐냐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이슈이죠. 거기다가 그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지난달보다 소폭 떨어지는 거지만 네. 여전히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또한 나쁘지 않은 상태인 거고요. 그 다음에 쭉 지나서 수요일날 자 수요일날 미국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있었던 흔적이 좀 있으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3월 17일 날 FOMC가 있는데 여기서 점도표가 상향 조정될 수가 있어요. 그 문제를 건드리거나 아니면은 그와 관련된 어차피 경제 그 문제이기 때문에 물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와 관련돼서 어떤 코멘트들이 나오는지 이게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뭐가 있냐면 그 OPEC 플러스 네. 회담. 근데 이제 여기에서 국제유가와 관련돼서 그 전날부터 해가지고 좀 움직임이 좀 있을 거고요. 또 하나 목요일 날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 어저께 미국의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가 11만 건이 감소를 했어요. 네, 네. 지난주에 비해서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많아요. 뭐냐면 텍사스 지역 같은 경우가 거의 지금 완전히 눈 폭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정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텍사스 지역의 고용이 개선이 됐어?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네.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신청을 못 했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게 신청을 못 해서 이게 예,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급증을 할 수도 네네.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. 금요일 날이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이슈가 좀 있어요. 전인대. 전인대 그 개막식에서 이제 시장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 14차 5개년 계획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경제 성장률 평균 5% 뭐 제시하고 뭐 이런 식의 내용들만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죠. 작년 12월 달에 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은 부채 문제를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춘절 전후로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그 뭐냐 돈을 푸는데 그 네. 돈을 흡수했잖아요. 돈을 원래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이제 흡수하고 네. 그 춘절 이후에도 돈을 흡수했었고요. 그 딜레버리징과 관련된 내용들. 그래서 만약에 리커창 총리가 여기에서 부채 문제와 관련돼서 강경하게 언급을 해버리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래버리면은 아 이거는 인민은행이 유동성 흡수가 좀 더 강하고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가 있죠. 대신에 그와 관련된 코멘트가 뭐 조금은 온건하고 금융시장에 크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온건하고 그다음에 그 경제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를 하게 되면 역시 그러면서 상승을 폭을 확대할 수가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베이지북이라든지 많은 이슈들이 다음 주에 줄줄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상승을 확대할 수 있거나 지수 자체를 크게 하락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요건들이 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돼요. 어차피 금리는 금리의 같이 움직이는 기대 인플레이션 BEI 지수는 며칠 전부터 꺾였어요. 그래가지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여기서 더 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. 만약에 이게 튈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하원을 통과를 할 거잖아요.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상원 네. 이슈가 좀 있어요.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시간의 선물로 빠지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그 하원에서 통과시키는 1.9조 달러 규모의 그 부양책 안에는
그 15달러 최저임금. 최저임금 15달러 네. 이제 아니 올리는 부분들 네. 이제 시간당 네, 네. 이제 그걸 올리는 게 지금 있었는데 일단은 하원에서는 이 안건이 포함돼서 넘어갔지만 상원에서는 특히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켜라. 지키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그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.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의 문제가 있잖아요. 네. 그럼 중소기업들의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포함해서 다시 상원에서 낼 거다. 라고 언급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몇 명이 지금 이거 반대를 하고 있어요. 이게 포함되면 이거 절대 안 한다. 그러면은 그 추가 부양책의 불확실성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 네. 거죠. 하원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상원에서 이걸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. 그렇게 되면 국채금리는 당연히 빠지겠죠. 근데 국채금리 빠진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불확실성 이슈가 좀 남아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시장이 변화하는. 그래서 이제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많은 변화 요인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간단합니다.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는 거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 현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가격 올라가는 거 사놔야죠. 현금화 시켜놓는 게 맞고요. 그 다음에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그때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매매에 자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변화를 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당장은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시장에 반영을 하면서 오늘과 내일이 계속 바뀌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은 없다. 네. 왜 그러냐면 하락하기에는 워낙에 유동성이 많고요. 그다음에 여기에서 금리가 폭등한다고 해도 많이 올라가 봐야 1.7%인데 그 정도 지난번에 작년 1월달만 해도 1.9% 그때 그렇게 올라가서도 뭐 문제가 있었나요? 네. 그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후년도 가격을 따져와서 뭐 해도 크게 빠질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1억 6,735만 원. 주식 리그, 선물 옵션 리그,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.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,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. 주간 거래왕, 주차별 주식 약정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. 공유하면 1,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.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.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.